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연말이 되면 마음이 들뜨고 신년에 있을 좋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 동네를 마구 쏘다녔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코스트코에 가서 긴 줄을 서서도 즐겁게 기다렸거든요. 아이고, 우리 혜민이 왔는데. 혜민아,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어제 고모가 낮에 코스트코 갔더니 어머 세상에 웬일이니,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줄을 막 뺑글뺑글 서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또 아휴, 그러면 이제 다들 저기 간 다음에 저녁에 가야지 그랬는데, 저녁에 7시, 8시에 갔구나. 내가 8시에 갔는데 가니까 8시 반인데 셔터를 그때 내리더라 벌써? 야,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찍 갔잖아.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집에. 아우, 살 거 너무 많은데. 아, 그리고 너랑 저기도 가야 돼. 화장품도 사러 가야 돼. 또 네가 설명해 줘야지. 또 내가 빨리 쉽게 사잖아. 나 혼자 가면 너무 많이 연구해.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나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사셔도 되거든요. 그 코스트코 온라인도 있잖아요. 아, 근데 뭐 거기는 별로 물건이 없지 않니? 아니요, 거기가 더 많아요. 야매주부에서는 그동안 코스트코 상품 추천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코스트코가 없어서 사고 싶어도 그림의 떡이다 라고 댓글에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난 식품도 사야 되고, 나는 너랑 화장품 사러 가려고 그랬지. 근처에 코스트코가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몰을 활용하시면 굳이 먼 곳까지 가지 않으셔도 집 앞까지 배달되는 코스트코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메뉴로 보시면은 여기 온라인몰 써있죠? 거기 있네. 그럼 여기 상품 바로 나와요. 식품 먼저 볼까요? 식품 있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식품을 보시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거의 많은 상품들은 이곳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코스트코 매장에 없는 상품들도 온라인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적인 밴더들이 코스트코에 입점하려면 제일 먼저 거쳐야 하는 관문이 온라인몰이거든요. 이곳에서 판매가 성공적이면 전 세계 매장에도 판매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 없는 거 온라인에 훨씬 많아요. 그래? 여기 있네. 어? 이거 나이누시스 앰플 토너. 식품도 식품인데요, 화장품 종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매주부가 평소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온라인 코스트코를 통해 구매해보고 그 화장품의 특성과 장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데. 나 이것도 쓰는 거야. 이것도 두 개에 37,990원. 어머, 여기는 이렇게 두 개씩 주냐? 어머. 이거 진짜 좋아요. 보습 엄청 잘 되고. 맞아. 진짜 건조하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 나 이거 좋더라고. 여기 화장품 되게 많다. 엄청 많죠? 엄청. 여깄다. 어머. 여긴 세 개 주는데? 어? 세트예요. 이 세트야? 세 개. 그리고 저 제가 쓰는 스킨 있거든요. 저도 같이 껴도 돼요? 저도 같이 시키는 김에 낄게요. 같이 한꺼번에 해요. 이거 또 쏙 넘어갔네. 넘어갔네. 얼마. 그래, 알았어. 야매주부. 짜잔! 드디어 우리 조카가 시킨 화장품이 온라인몰에서, 코스코 온라인몰에서 도착했습니다. 무려 다섯 가지가 왔어요. 다섯 회사에서. 얘가 네가 몰래 넣었지? 이런 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 왜 온 거야 도대체? 이거 코튼퍼프 그 화장솜인데요. 이게 요즘 되게 핫해서 제가 그 컬러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왜 컬러별로 해서 한 개만 하면 되지 이거. 요 핑크 색깔이 이게 민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요거는 각질 제거할 때 약간 엠보싱이 들어있는. 그래? 네.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시네. 이게 싸? 코스코가? 훨씬 싸죠. 올리브영에서도. 그럼 용서해 주겠어. 야, 이걸 왜 또 샀나 그랬지. 이거는 이게 약간 엠보싱이구나. 다르죠. 요건 약간 거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그래서 이게 각질 제거할 때 좀 더 잘
될 수 있죠. 이게 닥토거든요. 이거 되게 쌌잖아. 두 개 줬잖아. 이거 더레바이 블랑도. 그건 뭐야? 이거 닥토거든요. 닥토라고. 닥토? 닦아내는 토너. 난 지금 무슨 닥터가 만든 건가 그랬어. 닥터. 어머, 이게 큰 거 어디? 500이랑 200 같이 주고. 어머. 31,990원. 이거 여기가 진짜 싸요. 되게 예쁘지 않아요? 되게 깔끔하고. 깔끔하고. 뭔지 유럽에서 온 거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뭔가 순해 보이는 느낌이 딱 들죠. 향은 없어요. 그래서 좋아요. 나 향 없어서 좋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톡톡톡톡. 적당히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여기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딱 해볼까요? 이렇게. 너 아무것도 안 발랐니? 아니요, 그래도 조금 묻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닦여지는 거죠. 화장도 같이 지워지면서 그 기본적인 수분을 이제 흡수시켜? 그렇죠. 이게 저분자여가지고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래? 어워즈 위너 2019년에 상 받았나 보지? 네, 화해에서 상 받은 거. 이거 2020년도 받지 않았나? 그래? 같은데.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뭐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요건 내가 안 써봐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내가 써본 거는 이거였지. 이거는 하이드라 98.4% 속보습 개선 만족도. 어쨌든 요거는 타입이 조금 달라. 그래서 제가 쓰던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쓰던 건데 요거는 입자가 조금 다르더라고. 지금 너 쓴 거는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맑은 물 같은 것 같아. 네. 근데 요거는 약간의 끈적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사용하는 거라 했는데 요것도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네. 이것도 이거 싸고도 좋네. 이거 이렇게 많이 주고. 그 다음에는 너가 사고 싶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오래 써보기도 했고 이 비타민 C. 아, 저 이것도 필요해요. 이거 세럼. 이거 뭐야? 세럼 다섯 개. 세럼 다섯 개 얼마야? 42,490원. 어머, 이거는 얘 더 싸다. 뭔지. 어머,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어머 이명웅이야? 이번에 모델 하셨나 보다. 아유, 난 김호중이 모델한 건 없냐? 그거 사고 싶은데. 세럼인데요. 난 이거 할 말이 없어. 내가 안 써봐가지고. 이거 뚜껑을 딱 엄청 비타민 색깔 보세요. 진짜. 다른 거를 밤에 이거를 스포이드로 해주셔가지고. 손등에 띡띡. 나 손등에 한번 해봐봐. 왜냐면 손등에 저기 하는 게 제일 빨라. 왜냐면 우리 물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게 쫀쫀하지 않아요? 뷰티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추천템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썼었어요. 이거 보통 이거는 이제 밤에 써주시고 낮에 쓰실 때는 이제 고모가 아까 좋다고 하신 이런 앰플들을 써주시면 좋겠죠? 요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낮에 쓰시면 좋고 이거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간 건 밤에 쓰시면 돼요. 저는 보통 요 수분감은 요거를 많이 썼었는데 코스트코에 대용량이 나온 거예요. 50ml 이거 두 배짜리. 할인해 지금. 할인해? 근데 26,990원. 이게 몇 ml인데 이게 몇 ml인데. 50ml 두 개 주는데요? 1월 17일까지 3,000원 할인한대. 대박. 그래?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나? 우와, 크네. 확실히. 이거 봐, 이렇게. 아유, 잘 샀다, 야. 너 잘했어, 아주.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 지금 이거 할인 기간일 때 꼭 쟁여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볼 때 우리 1월 얼마까지만 한다 그랬지? 아닌가? 1월 17일까지 3,000원 할인을 더 해주거든요. 요거를 하셔서. 이거는 많이 써보셨죠? 아니 지금 비타민C 바른 것도 아주 꾸덕꾸덕해져가지고 뭐 너무 좋아 지금. 진짜 쫀쫀하지 않아요? 너무 쫀쫀한데? 요거랑 요렇게 또 아가씨 손이 됐네 갑자기. 이거는 진짜 꼭 사셔야 되는 제품이고 크림? 크림 이건가 보지? 제수제 베어 크림? 나 이거 들어봤어요. 너 들어봤어? 네네네. 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두 개다 이거. 발리. 39,990원. 어머 웬일이니?
이건 전 안 써봤는데 유명한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추천할 수 있어.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거를 추천해줬는데 우리가 그 화장을 그 아침에도 영양크림까지 다 바르면요. 파운데이션 바르면 영락없이 밀려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도 섀도우도 어떻게 되느냐? 뭉쳐서 지워지고 여기 라인 생기고 아이라인 하면은 영락없이 오후쯤 되면은 이게 아이라인을 왜 이렇게 칠했지? 저분이 왜 얼굴을 저러고 다니지? 이런 소리 듣게 되는데 요게 텍스처가 굉장히 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양인데도 불구하고 파운데이션 밑에 바르는 베이스처럼 너무너무 곱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요거를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영양크림 바르시고 싶으면은 요걸로 바르고 나오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파운데이션 절대 안 밀립니다. 화장이 안 밀리는 걸로. 그 아주 유명한 그 손앤박이라고 유명하신 그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드셨대요. 이제 그분들 뭐 화장들 많이 해봤으니까 뭐가 밀리는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주 인생템인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거를 만약에 낮에 바른다면 저는 밤에는 요거를 바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같은 라인이거든요. 같은 라인인데 네. 이게 영양이지? 저 진짜 겨울에 정말 너무 건조가 되게 심한데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걸로 갈아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겨울에는 무조건 이거 쓸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젤 같은 크림이어서 여름에 쓰는 건가? 그랬는데 그래 약간 여름 느낌이 있어. 파래가지고 그랬는데 겨울에 진짜 완전 찰떡 너무 좋아. 네. 이거 너무 요거는 요거는 네가 추천해서 너무 좋았어. 내가 그 열심히 쓰고 있어 그거. 그리고 이제 세 가지씩 주는 앰플들 뭐 요거는 혹시나 요거는 내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 그 요즘 마스크 많이 긴 시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 약한 사람들은 영락 없이 그냥 뭐가 막 나잖아. 네, 저. 너도 네. 그때 여름에 그랬잖아. 네. 막 뭐 났었잖아. 근데 그거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대. 이 파인이라는 게.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저는 피부가 강해가지고 뭐도 안 나. 마스크 써도. 얘는요? 얘도 진정이라고 써있는데? 그것도 진정인데 요거는 이렇게 트러블 나는 사람들 진정이라고 그러더라고. 파인은 요거는 왜냐면 세 가지를 일곱 가지인가 중에서 세 가지씩 파니까 이게 몰에서만 그렇게 이 코스코 몰에서만 이렇게 파는 겁니다. 온라인 몰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거 밑에서? 콜라겐 파인인 거. 아, 이 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네, 옵션이 있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 그렇구나. 이게 비타민. 나는 비타민 C를 안 쓰고 E 비타민으로 쓰거든.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괜찮아. 내가 써보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 화이트 같은 거 쓰고 나가잖아. 그러면은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선생님, 뭐 컨디션 되게 좋으신가 봐요. 진짜? 왜? 그러니까 잡티 같은 게 하얘졌어요. 속으로 나 화이트 그거 바르고 왔는데 그게 효과가 있나? 아 진짜? 보습도 되게 좋아졌어요. 그런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저 올리브영 이런 데서는 한 개씩 샀어요. 한 개씩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 개를 해가지고 39,000원이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세 가지를 살 수 있는데 저는 콜라겐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손에다 발라봤거든. 이게 좋은가 안 좋은가. 근데 손이 너무나 매끈매끈해지는 거야. 그래서 콜라겐 이렇게 다 써버렸어. 우리가 콜라겐이 빠져가지고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콜라겐은 강추해드리고 싶어. 자, 사실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을 딱 추천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입니다. 아, 이거 괜히 비싼 거 여러분한테 추천했다가 여러분들 마음만 상하시면 어떡하실까 그런 염려도 있었고 또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은 그 호불호가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에게 나쁘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이렇게 얘도 뭐 메이크업 전문가이지만은 우리 저를 화장해주는 사람하고 이런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대한민국 화장품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사실은 그 뭐 K-POP, K-드라마, 뭐 요새는 K-골프 온갖 게 다 들어가는데 K
뷰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화장품들을 사기 위해서 엄청 눈을 벌겋게 뜨고 찾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써보니까 요즘 일반적인 싼 화장품도 너무 우리 중년들에게 또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너무 좋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화장품 쓰세요? 이러고 물어보셨는데 요런 화장품 씁니다.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코스트코 온라인으로 주문하려면 코스트코 어플을 먼저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막 찾지 마시고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코스트코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코스트코 회원이 아니면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안 된다고 하네요. 뭐라고? 아유, 괜히 봤잖아. 그걸 지금 얘기하면 어떡해. 저는 이제 도망갑니다.